자, 저희는 지금 파리 샤를드 몰에서 일단 아일라로 가기 위해 글래스고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물개가 탔나 봐요. 글라스고 공항에 도착해서 왔는데 날씨 완전 춥네요. 저희는 입국 심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역시 글렌고인 광고가 역시 스코틀랜드, 이것이 스코틀랜드다. 아, 여기도 고인이야? 돈 많이 썼겠는데? 뭐야, 한국 태극기도 있네. 태극기도 있어. 그래도 한국인들이 좀 얼마 거지? 네, 지금 글래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와, 나오는데 전자출입국 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한국인이 등록 안 돼도 되는데 저는 안 먹혀갖고 여권이 오래돼서 그런지 사람을 거쳤는데 왜 왔냐고 하길래 증류소 방문하려고 왔다니까 위스키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짐을 찾는데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파리 생제르맹 그 경기장 가서 사온 기념 컵이 있었는데. 메시 엠바페 그려진? 메시 엠바페 네이마르 그려진 거. 무려 EU로나 하네. EU로나 준 거. 근데 이걸 털어갔네. 이걸 털어가네. 진짜 조심해야 돼. 무조건 장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장가야 되나 봐요. 역시 유럽에서. 아니라서 방심했는데 그들에겐 그게 기준품인 거지. 이거 프랑스에서 털어갔을까? 여기 영국에서 털어갔을까? 나는 프랑스가 조금 더 프랑스가 좀 더 I guess. 속상해.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양치컵. 양치컵. 지금 저희는 공항을 나와서 숙소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숙소는 트래블로지라는 곳으로 걸어서 10분 거리, 공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바로 앞에 홀리데이인이 있네요. 근데 저희는 오늘 더 싼 트래블로지라는 곳을 예약했습니다. 자, 이제 맞은편에는 코테아드 메리어트가 보이고, 저희 오늘 숙소 트래블로지에 도착했는데 이게 걸어오기가 길이 이상하고 그렇네요. 내일은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야겠어요. 자,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뭐 이 정도면 깔끔하고 좋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미리 아고다에서 예약해서 38,000원, 그리고 아일라에서 나오는 날은 금요일인데 그날은 얼마더라? 85,000원 정도인가?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은 택시를 꼭 불러야겠어요. 자, 글래스고에서 오늘 저녁 식사는 진라면, 햇반, 그리고 부대찌개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파리에서 사온 모네 테이블 매트와 함께 짜뚱 모네? 근데 여기 물이 요만한 게 2.1파운드. 와이파이도 무료. 30분 무료에 24시간에는 3파운드. 다음엔 홀리데이인 갈게요. Your taxi is approaching. Thank you for your Renfrewshire cab company. 야. 그냥 이거는 그거네. 저희가 어제 여기 입고 있는 택시 명함으로 어플 다운받아서 아침 6시로 이렇게 예약을 해놨거든요. 예약을 해놨더니 네, 택시회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택시가 입구로 와주었습니다. Welcome to Glasgow Airport. 저희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뭐 3분? 5분? 걸렸는데
요금은 11.7. 와, 2만원. 어쩔 수 없죠. 길이 너무 험해서. 저희 이제 체크인하고 아일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희는 8시 비행기인데, 8시 아일라로 가는 비행기인데, 현재 시간 6시 9분인데, 체크인 카운터 6시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 안 했나봐요. 공항의 모습입니다. 로간에어는 어딨지? 다른 로간에어를 볼까? 다른 로간에어가 아빠 아까 9시라고 했어. 우리 8시 비행기. 아, 8시 비행기인데. 어디 보자. 로간에어가 33, 34에서 주로 하는 것 같네. 여긴데요, 로간에어? 아, 그래요? 아, 저기가 바로 들어오자마자가 33, 34구나. 저희는 체크인을 했고요. 자, 짐도 잘 붙였습니다. 보딩 타임은 7시 30분. 로간에어 타고 아일라로 날아가 볼게요. 이쁜 모자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11파운드. 이쪽에는 스카티시 볼트 위스키 퍼지. 이건 뭐지? 페이머스 그라우스 그거구나. 세 개, 두 개 사면 2 플러스 1이구나. 7파운드. 3-4-2잖아. 강아지용인가? 이건 강아지용인가? 강아지로 만든 건가? 아이, 큰일 나요. 이거, 아이. 아, 이거 유럽이지? 큰일 나요. 브리짓 바르도한테 혼나요. 전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이건 좀 그렇다. 이거 잘 봐놓아요. 내가 좀... 똑같은 치마를 가져왔으니까. 아, 그래요? 네. 좀 불편하네요. 이쪽에는 뭐가 있나? 스타벅스. 아, 저기 M&S라고 써있는게 막스 스펜서라고. 아, 네, 영국의 유명한 슈퍼죠. 아, 그게 영국 브랜드야? 네네네. 스타벅스도 있구나. 그다음에 좀 구경하고 네. 그거 진짜 아파. 바앤키친? 바앤키친 구경하러 가볼까? 두군? 바앤키친 보자. 저기 오락기가 있고. 어디 보자. 에이, 별거 안 보이네. 다 칵테일용이나 뭐 이런 것 뿐이고. 네, 별거 없습니다. 그래? 아니야, 다른 거야, 이거. 그래. 몇 번이야? 63번? 여기 물은 얼마냐? 3파운드. 공항이 더 비싸네. 엄청 비싸다. 역시. 역시 공항이구만. 콜라는? 콜라는 3파운드. 똑같아. 비싸. 세븐업이 있네요, 여기는. 세븐업? 어제 있었을 수도 있죠? 못 봤어요. 하얀 국물 자체가 없었어요. 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저쪽에 뭐가 있기는 한데, WH 스미스? 있긴 한데, 문 닫았고요. Welcome to Glasgow, welcome home. 저게 글래스고 대성당인가 보구나, 저 사진이. 저희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층에 있는 상점에서 저희는 요거 샌드위치 하나를 골랐고요. 3.85. 그리고 물이 여기가 싸네. 1.5. 사이즈도 크고. 돌아갈 때는 여기가 열어 있으면은 여기서 물을 사가야겠어요. 여기가 가게 이름이 뭐냐? 자, 스벅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보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8시 비행기지? 8시 비행기인데 보딩 타임 7시 반인데 우리가 6시에 나왔잖아. 6시 반에 나와도 충분하겠네요. 공항이 작고 가깝고 그래서 아유, 좀 먹어야지. 저기 저건가? 비행기 꼬리에 저 체크. 체크돼 있어. 체크 있는 거 봐. 저희가 탈 비행기인가 봅니다. 귀여워. 오, 여기 근데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나니까 위에 꽤 크네요. 멀어. 여유 있게 오셔야겠어요. 드디어 게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 저기 보인다.
자, 저희가 탈 비행기입니다. 아까 그 본 그 녀석은 아니네요. 사람들 다 올라가면서 근데 사진을 찍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에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비행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머전시 엑시트에 앉아갖고 넓게 갑니다. 비행기 진짜 작다. 비행기 문이 닫혔고요. 시동 걸어주세요. 사람이 돌리나? 처음에? 아니네. 시동 꺼나? 저쪽은 돌아가나? 저쪽은 돌아가고 있는데 안 찍힌다.
아일라에 도착했습니다. Welcome to 아일라 Airport. 에어포트 진짜 작다. 웰컴 투 아일라. 뭐야 지도가 North, South 따로 있어? 응? 아, 지금 나왔어. 어 지금 나왔어? 어 아빠 갈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네. 들어오자마자 아드백들 키로만 뭐 라프로이 버츠샬러 오프모는 9.3 소릴라 나가블린 뭐 주라 분화하벤 공항 난잡하네. 자 저희는 공항에 도착해서 예약해놓은 램 택시를 탔는데 일단 저희는 보모까지 아일라의 수도인 보모까지 이동할 건데 합승을 하네요. 뭐 합승 뭐 하면 좋지 뭐. 하면 뭐 상관없지 뭐. Then I'm bringing you off them again. Ah, 다. 좋다. 블랙박스를 쓰네. 자동차용 블랙박스. 그만하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못 들어왔대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어 저기 양들 있다. 양들. 와 비행기가 못 들어올 정도였어.
face oil. For face oil. Yeah. 그래서 yeah. 페인팅을 했다. Yeah. Make everything fresh and new. 목욕했어. And that's the red 화장, shirt. 화장. Bomar, guys.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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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pens at 10. Mm-hmm. Yeah. Have a walk, alright? You can walk up, walk down.